For today's NLN News, Hana. 첫 번째 뉴스는 청년부, 청년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청년부 셀그룹 모임이 드디어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청년 금요 모임에서 첫 셀그룹 모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7주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을 위해 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셀그룹 리더들과 멤버들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 7시 하늘의 교회에서 모두 만나요. 특별히 청년 전위 그룹 리더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세요. 다들 빠지시면 안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제이모니가 다시 한번 ISM을 섬겼다고 하는데요. 불고기, 우동, 샐러드, 과일 등 맛있는 음식이 잔뜩이었다고 합니다. 배고파. 이날을 위해 수고해주신 집사님들과 청년들 완전 최고.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공부를 더 잘하고 싶으신가요? 합기도와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저희 뉴라이프 스쿨에 참여하세요. 기타, 피아노, 수학, 과학, 영어, 미술, 발레 등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선교팀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시간당 20불이며 펀드레이징을 위해 사용될 것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년 11월에 시작이니 If you're interested and want to know more about it, please call Sharon Lee. 네, 박세미 리포터입니다. On October 31st, we are planning to hold a kids' night event and are still looking for more volunteers. Please contact 초동부 목사님 or 허성훈님 for more information. Thank you. Next is very exciting news for Arjugu Tofu. We are planning an event for Arjugu Tofu leaders for leadership training. Please be posted for more information.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세미 리포터였습니다. 현희 아나운서. 네, 감사합니다. 세미 리포터. Due to unexpected circumstances, Jeremy and Momo have decided to step down from their leadership. 여태까지 논외인과 Believers를 위해 노력해준 Jeremy와 Momo에게 모두 박수! Yeah! Reason, 요즘 New Life의 커뮤니티에 특별한 동영상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Yeah. 오빠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뉴라이프에 변화가 생긴대. 무슨 변화? 노네임이랑 빌리버스의 새로운 리더가 온다는데? 어? 그 빌리버스면은 워십팀 아니야? 워십팀이면은 춤? 쇼에 사랑해 No I don't mind though Just glad to be free You know what I'm saying? 오빠 정신 차려. 춤은 안 되겠다. 뭐야 아, 오빠 노래도 좀 하지 마. 노래? 노래? 뭐 한게 뭐 이게 아닌가? 아 뭐해? 아니야. 나는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누가 이 한길 아니랄까 봐.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Hi guys, I'm Sharon and I'll be leading No Name temporarily. I know this change was unexpected and can be confusing for some of us, but let us all look forward to what God has stored for us next and be excited and rejoice in what's to come. It's a new beginning for all of us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kind of knowing you guys and sharing this new journey with you guys. So, yay! Hi guys, so some of you guys may already know me. My name is May and I will be placed as a temporary leader for Believers. I think this is a really great opportunity that God has presented for me to get to know other members of New Life. And so I hope that you guys are all really excited as well and look forward to what God has in plan for the Believers. So yeah, we'll see you guys.
us rejoice and be excited for our new beginning in our community. Please encourage and pray for each other in this new transition. Now it's time for 넌 누구야? 넌 누구야는 저희 New Life 커뮤니티의 멤버들을 조금 찐하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누굴까요? 루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루크 기자. 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넌 누구야? 루크 기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천동수 군을 슈퍼스타로 만들어놨던 거 기억하시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매력적이고 클래식하고 감성돋던 그런 천동수 군. 네, 그럼 이번에는 누구와 하누리 친구들 찾아왔을까요? 또 다른 슈퍼스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함께 가시죠. 오늘 촬영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우아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그럼 먼저 하누리 친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누리교 여러분. 저는 23살 노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킹홀리데이 기자로 캘거리에 왔고요. 지금은 마운트라에서 영어 수업을 받고 있고 며칠 전까지 카페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헐, 저보다 완전 누나세요. 완전 동안이시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아, 그럼 먼저 혜림 누나는 이제 학생이에요? 학생이긴 하죠. 지금 마운트로얄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있고요. 며칠 전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백수입니다. 아, 백수예요? 네. 아, 그러면 한국에서 오신 지 별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6개월 조금 넘었고요. 올해 4월 초에 왔습니다. 백수를 하셨죠? 네. 아, 백수요? 네.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남으실 텐데 그 시간 동안 그러면은 뭐 다른 취미 생활 같은 거 없으세요? 백수가 된 지는 며칠 안 됐는데 그 후로는 계속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 교회에서요? 네. 그럼 신앙심이 상당히 깊으실 텐데 대단하시네. 그러면은 그 외의 시간엔 주로 다른 무언가를 하고 계시나요? 그 외에는 시간 나면은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가을 햇살이 비치는 날 고풍스러운 티 한 잔? 아, 차 한 잔이요? 네. 나중에 저랑 한번 차 한 잔 마시고요. 네, 가짜예요. 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캘거리에서 적응하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던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대학생이었고요. 3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캘거리에 왔습니다. 외국 생활이 처음이어서 불편함을 느낄 새도 없이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트랜짓? 아, 버스나 전철 같은 거요? 네. 왜냐면은 땅도 넓고 어디 한번 나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교통수단이. 아, 버스나 전철 타시는 게 좀 생소하신가 봐요? 어쩐지 귀트가 흐르시던데 오늘. 네, 되게 우아하시네요, 누나는. 저 정도 되는 클래스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3보 정도 걸으면 다리에 굳은살이 매겨서 아주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물론 농담이에요. 네,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과목을 듣다 오셨어요? 저는 식품공학과 전공을 했고요. 네. 아, 식품공학을 하면 뭐 먹을 거 만들고 뭐... 아, 요리하는 건 아닌데... 아, 기자님은 참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식품영화과라면은... 네,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네, 제 진짜 취미는 사실 먹으러 다니는 거고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먹는지는. 나중에 폭풍우디블. 네, 그럼요. 그러면 특별히 캘거리에서 좋아하는 음식점은 있으세요? 처음으로 트리플A 소고기를 먹어봤던 몬타나요. 아, 몬타나?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나중에 저랑 시간이 나시면 몬타나 한번... 네, 죄송해요. 갈까요?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주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일을 관뒀으니까 평일에는 시간이 너무 널널해서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취미라면은 뭐 같이 하실 애인이라도 있으신지 제가 뭐 그런 질문을 네, 없습니다. 유유. 그럼 다음 질문을 넘어가서 이번 너 누구야? 여기에 인터뷰 응해주신 계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왜냐면은 저번에 땡땡군이 너 누구야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정말 대스타가 되는데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 언니가 저를 추천했다고 들었는데 언니 보고 있나요? 빡? 아니 그건 아니고 농담이에요, 농담. 아, 저 진짜처럼 들렸는데 농담이에요. 네, 제가 저 누나 그 누나 알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은 설명 안 할게요. 네, 이제 그럼 이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이 뉴라이프 친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혼자 외국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힘이 돼주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공동체에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저도 받은 만큼 하늘이 공동체에 많이 베풀고 싶어요.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죠. 인터뷰를 통해서 친근한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서로 많이 알아가고 사랑의 하늘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림 누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불스로 고하신 노해림 누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겠고요. 다음 너 누구야? 를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제 모두 안녕. 안녕. "오늘도 역시 넌 누구야를 통해서 한 단어를 더 깊게 알게 되었네요. 루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넌 누구야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저희 미디어팀 아무에게나 연락해주세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저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음식을 서빙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항상 우리를 생각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박수!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In December, our very own NLC will be hosting a special Christmas banquet. It will be a great event to be thankful and rejoice with the whole new life over our delicious yummy dinner. So excited! Yay! Yeah! 저희 NLN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시죠? 난 아닌데. 다들 저처럼 학교에서도 열심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형제자매가 되어봐요. 그럼 저희 NLN 뉴스는 다음 달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연이었습니다. 뿅!